체구는 소가 큰데도 어떻게 보면 양고집을 못 꺾을 때가 많거든. 소는 조금 그래도 참아줄 때 우직하게 참아줘. 참아주다가도 한번 확 할 때가 있거든. 팔딱팔딱 떼어버리지. 근데 잔 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상극인 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어떤 띠와 어떤 띠가 만났을 때 정말 최악의 띠 궁합인지, 어떤 띠를 서로 피해야 되는지, 상극인 띠 궁합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는 내 말씀드리지만은 궁합이라는 건 100% 궁합은 없어. 응? 본인들이 항상 50대 50에 50은 맞춰가면서 사는 거거든. 근데 또 보라고 하시면은 뱀띠, 돼지띠 완전 상극이지. 뱀띠랑 돼지띠가 만나면? 돼지띠하고 뱀을 만나면은 돼지 앞에 뱀이 고개를 쳐들어도 길을 못 펴. 그래서 항시 부닥쳐야 돼. 또 뱀이 돼지를 보잖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형국이야. 응? 서방과 각시가, 예를 들어 각시가 뱀이고 돼지가 남자라 이 말이야. 남자가 하는 행동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겨먹고 싶은데, 고개를 쳐들어 이겨먹고 싶은데 솔직히 지는 거는 뱀이 지는 거야. 그래서 트러블이 많아. 식욕이 많고 쌈이 많고 이 직성에서 이런 쌈 부닥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분들은 솔직히 궁합이 안 좋다고 봐야 돼. 응? 상극이지. 응? 또 용의 용. 아, 용띠끼리? 응. 여기도 굉장히 힘들어. 무거워. 그래서 너무 세서 그런가? 내가 서로가 잘났어. 응? 내가 여유주를 입으로 물어야 되는데 하나는 놔줘야 되거든. 둘이서 뺏으려고 치고 드는 거야. 내가 이길래 네가 이길래. 한마디로 청룡 황룡이 싸움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부닥치는 게 많아. 여기도 풍파가 있고 사람이 이별 수도 많아. 그래서 여긴 조금 피해야 되는 띠야. 응? 또 소띠 양띠. 여기는 고집 싸움이야. 응? 소가 고집이 시다 그러지 양고집 만만치 않아. 어? 양은 참다 안 되면 딜이 받고 밀어붙여버려 그냥. 어? 체구는 소가 큰데도 어떻게 보면 양고집을 못 꺾을 때가 많거든. 소는 조금 그래도 참아줄 때 우직하게 참아줘. 참아주다가도 한번 확 할 때가 있거든. 팔딱팔딱 떼어버리지. 근데 이 양은 솔직히 소띠가 이긴다고 볼 수가 없어. 여기도 부닥치고 그릇이 깨진다. 어? 여기도 조금 피했으면 하는 띠고. 또 뱀. 아니 저거 범 원숭이 띠. 여기도 진짜 안 맞는다. 호랑이 띠랑 원숭이 띠. 실력인들 점사를 보고 있으면은 이분들 자체가 이 궁합을 보러도 많이 와. 근데 맨날 말을 하지만은 궁합은 꼭 다 저질러 놓고 궁합 보러 온다. 아, 이미 다 결정해두고. 새끼를 낳아서 온다든지. 못 살겠어요 선생님. 궁합 좀 뭔 궁합을 봐. 다 볼 거 다 봐놓고. 여기도 많이 깨져. 이별이 돼. 이별이 된든지 아니면 사별이 된다든지. 이 부부가 못 살면 이별만 되는 건 아니잖아. 사람이 기에 눌리면 사별도 되고. 옛날 말씀들 있잖아. 저거 서방 잡아먹을 년이야. 저 각시 잡아먹을 놈이야. 이런 말들이 있잖아. 내가 이 기운에 못 이기면은 내 스스로 내가 명을 재촉을 할 수가 있어. 절대 호랑이는 원숭이의 잔머리를 못 따라가. 재주를 못 따라가. 아무리 체구는 크고 내가 막 무섭게 생겼다고 하지만 힘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힘으로만 살지는 않잖아. 동물도 마찬가지야. 힘으로만 살잖아. 머리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머리로 범띠가 지지.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장깨로 밀어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부닥쳐서 여기도 이별수가 많은 띠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그렇다고 이 띠에 뭐 안 맞는데 뭐 그러면 이혼해요? 이런 분들도 있어. 본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신령님들이 주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본인들이 조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